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른 이 물이 흘러가서 점점점점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내려왔다. 그 말씀 하나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내리냐.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물이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으로 계시록 22장 1절은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수정같이 맑은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우리가 하늘 천국, 하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는 그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있으라 또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자로서 왕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은 그 보좌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앉으사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죠. 모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통치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뉘어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6절 7절에 나와요. 그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 할 때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은 그냥 윗물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는 어떤 말씀이 되죠? 생명수의 말씀으로 나오지만 그 생명수의 말씀이 또한 심판도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올 때 윗물은 생명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아랫물은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랫물은 쓴물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들이 3일길을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쓴물을 발견할 때 한 나무를 지정하여서 그 물에 던지게 할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냐 하면 쓴물이었던 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 이것은 한 나무를 던졌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흘러내리냐. 여기서는 그냥 동쪽으로 흘렀다가 남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그냥 어떤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흘러가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신 분들은 기도 사역을 할 때 먼저 누구를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기도해주고 이게 또 순서가 있어지잖아요. 그런 순서는 뭐야 주님 성령께서 기도를 먼저 해주게 하는 자가 있고 나중 해주게 하는 자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게 되죠. 주님이 이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리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리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둠에 온 이 세상에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줄 수 있었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또한 생명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좌로부터 오지만 그 보좌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머리가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은 종이 되어진 주종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질 때 권세의 말씀이 명령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백성인 종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어질 때 이것이 그 생명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 생명수의 강이 은혜로 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은 생명으로 오지만 그 생명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명령으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명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빛으로 역사되어지고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줘요? 에베소서 2장에 말했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명령으로 임하니까 이 어둠들이 어떻게 돼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지진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지진이 일어나요? 쉐이킹.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건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막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원래 갖고 있었던 말씀들 내가 이 땅에서 자라면서 배워진 거 이 땅에서 얻어진 거 교훈 어떤 이론 어떤 방법들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윗물과 아랫물로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명령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는 명령으로 받아져서 순종되어 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명령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보좌로 모신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순종하는 종이요.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질 때 그 법에 순종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바로 낮은 심령, 바로 겸손한 심령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내 심령에 들어온 것을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해요.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길 가운데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이 지배를 받는 종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나의 보좌가 되어져서 내게 들어와서 내 머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흘러내려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사방 동서남북으로
영으로 흘러서 내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서남북 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분열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은 나눠지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나눠질지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기느냐. 그것이 오늘 이 물을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측량할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발목에 찼을 때는 발목만큼만 내가 그 생명수의 강의 맛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찰 땐 그만큼 맛을 보고 허리에 찰 땐 그만큼 맛을 봐요. 제가 전에 주님이 제 신앙생활을 제가 한참 교만해서 아주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때 봉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안 잘 만큼 개척교회를 2개를 개척을 할 때였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늘에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때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에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생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내가 놀랐던 것은 그 생수의 강이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소수의 사람만 생수의 강에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그 물 조금 철썩철썩 하는데 그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아니면 바깥에서 그 모래 위에 걷는 사람 그런데 그 생명수 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말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물방울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내 믿음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면 나는 그 생명수 강 안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빛이 모래 위를 서성거리고 있더라.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있는 뭐 무슨 전시회가 막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막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꿈을 깨서 주여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물질 뭐 시간 모든 노력 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내게 돌아온 건 모래 위이더라. 내 믿음은 모래 위였고 발목에도 그 생명수가 차지 않았어서 정말 그때부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푸른 다른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랫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랫물은 어떤 물이냐면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앉은 물로 표현되어지고 계시록 12장 15절에는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뱀이 토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 물을 왜 토해요?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 뒤에서 물을 토해서 그 여자가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뱀이 토한 물에 속아서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 아들이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교회가 떠내려가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뱀이 토한 물에 교회가 잠겨버리면 아들을 제대로 낳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변질이 되어져요. 그 변질이 되어지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완전히 드러내서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교회가 배도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회가 배도되는 역사가 먼저 있느냐? 계시록 17장 1절에 그 음녀가 앉은 물들이 백성과 나라와 무리와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백성과 나라와 모든 음녀들의 지배하고 있는 그 말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꿈을 장사하는 걸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앉았는데 음녀가 자기를 꾸몄을 때 어떻게 꾸몄대? 금으로, 보석으로, 자색 옷으로 꾸며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이 꾸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인 것 같이 꾸미지만 사실상은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다. 근데 그 음녀가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 끌려가서 종살이, 포로살이를,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가 바로 거기서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 계시록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이상을 본 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과 그 예루살렘 중건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중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령한 그때부터,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해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하죠. 그때부터 71회를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 거기 길이 나오고 해자가 나오고 성전이 쓴 걸 표현해요. 세 가지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해자, 그리고 길이 나와요. 그 길을 지금 새로 성격한 건 해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해자는 뭐냐면 옛날에 왕들이 성을 지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인데 그 성 주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왜 물이 있냐면 성의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이 있는 곳에 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 주위에 해자가 있고 그리고 길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마지막 막바지에 나온 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그때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범람했다. 모맥을 거둘 때에 요단강이 범람했다. 자, 모맥을 거둘 때는 무엇을 의미해요?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추수 때죠. 추수 때에는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능히 건널 수가 없는 물이래. 우리가 오늘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형이 변화돼서 정말 어떻게 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을 정도인가, 이렇게 조그만 시냇가가.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범람한 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건너느냐? 바로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을 내딛어라. 발끝이 그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자마자 그 물이 말라서 길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서 홍해를 걷는 것 같이 길이 나왔어요. 어떨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발을 내딛었을 때. 자, 이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어깨에 맸다. 이 어깨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이 된 자들, 오직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동서 남북에 그 언약궤를 다 메고 있죠. 곧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수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그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간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간 거죠. 그랬을 때 그 길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히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건너간 거에서 끝내질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있었던 돌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어깨에 메고, 자, 하나씩 어디다 메냐? 어깨에 메고.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가서 그 머무는 곳에다가 그것을 두라.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계시록 끝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이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때 기초돌이 나와요. 그 기초돌 하나하나로 인해서 세워줄 때 무슨 이름이 써져 있다 그러냐면 각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워서 기념하라 그래요.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중건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증거라는 예표로 그 돌들을 세우는데 그 돌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있었던 돌이요. 요단강물에 잠겨있던 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잠겨있던 물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드러난 돌,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드러난 돌이 그 기초돌이 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쓴물이 다 제거되지고 뱀이 토한 물이 제거되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지배되어진 돌, 그 돌들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물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단강 물이 덮여있는 추수 때 모맥을 거둘 때 가득 덮여있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물이지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길이 내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뱀이 토한 물이 범람하고 그 범람한 물을 또 마신 음녀들이 범람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자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뭐를 하게 돼요? 돌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냐 하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서 갈라진 물, 그래서 그 오염된 그 요단강의 물이 없는 그 곳에서 있었던 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했던 길갈이라는 땅은 그 이름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수치가 어디서 굴러갔어요? 죄의 수치가 굴러간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가 굴러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건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온 영혼들 그들이 바로 기초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에게 접침받은 건물마다 거듭난 심령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은 반드시 갈라져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물을 먹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받아 먹느냐. 근데 그 물을 받아 먹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는 물이 된다라는 것은 천척을 측량하고 주님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잰다라는 거예요. 자로 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재서 그 믿음이 발목에 이른 다음엔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발목에서 무릎까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갈라지는 역사, 영적인 충격이 서로 영적 전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일어나지고 끊임없이 이 믿음이 올라가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측량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인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은 만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대적해서 이거를 이겨나가는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거죠. 이긴 만큼 또 증가되어지고 이긴 만큼 또 증가돼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그 이루어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 성도의 인내가 해서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게끔 되어지는 거,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 이러한 자들이 베드로 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굳건해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기초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결국은 이제 이 다음에 밑에 또 설명하게 되겠지만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일천적 측량하고 일천적 측량하는 걸 보여준 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고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악한 걸 대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두 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물의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한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있는 육의 나도 죽고 그 말씀에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